대한민국 최초 고고학 토크쇼 발굴왕, 저는 김상훈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했던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가 각축을 벌이던 한반도 남부에는 가야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고대사 연구에서 소외됐던 가야가 요즘 갑자기 역사학계의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가야 전성시대, 가야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때문이었죠. 지금 국면하고 약간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가야사 연구와 복원. 가야사. 이렇게 가야사 복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면서 가야는 그야말로 한국 고대사 아싸에서 핵인싸로 대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야 유적 유물 발굴 스토리와 순장 풍습 등 가야사에 숨겨진 의문들, 바야흐로 가야 전성시대 3년의 명암까지 속속들이 다각도로 대담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가야 발굴왕을 모시겠습니다. 조영재 경상대 사학과 명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오히려 더 젊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실 가야 역사가 길어요. 고려왕조 조선왕조보다 길고 태국 큰바구니에서 500년 넘게 존속했던 가야가 그동안 이렇게 다른 신라사 연구나 백제사 연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걸까요? 고대 역사책이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게 삼국사기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가 있는데 가야에 관한 기록들이 본격적으로 잘 남겨진 게 없어요. 가야는 삼국사기에는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나와 있고 삼국유사에 이제 그 오가야조라든지 수로 탄생 신화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에 대한 그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은 굉장히 뭐랄까 단편적이랄까. 근데 이 대가야만 해도 고대 국가까지 갔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연구자들도 있고 물론 다 시각들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역사 기록을 분명히 남겨두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사이에 소실이 된 건가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 육가야라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김태식 선생은 뭐 30개의 가야 뭐 저 같은 경우 한 20개의 가야 정도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좁은 지역에 그 정도의 정치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고대 각 국가로서 체제도 정비하고 전체 왕권이 확립되는 시점에 역사책이 편찬되는데 그럴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 않는가. 그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굴을 통해서 특히 이제 고분이나 이제 주거지 유적이나 이런 발굴들을 통해서 문헌 기록의 부족함을 이제 채울 필요가 있는 건데 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가야 유적이 지금 6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삼국 그 다른 삼국들 비교하면 특히나 이제 고분 유적이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보신가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정치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고만고만한 고분들이 많이 분포하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소형분들을 제외한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고분들을 보면 가야가 월등하게 많아 보이는 그렇군요. 그런 현상이죠. 네. 그렇군요. 보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가야 고분에 대한 이제 발굴이 활발히 진행이 됐던 게 소위 이제 임나일본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식민지였다 라는 거를 일제강점기 관변학자들이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때문에 가야 고분에 대한 발굴들이 이제 강점기 때 이루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네들이 그걸 파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발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남겼다고 그래요?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고서가 간단하게 조선보적도보라고 해서 아주 사진 중심으로 간단한 기록들이 조금씩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네들 목적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유물만 쓸어가고 우리 손으로 하여튼 가야 고분을 본격적으로 발굴한 것이 이제 1980년대 전후부터인데
다행히 이제 그 일제에 눈에 띄지 않아서 그 남아 있었던 미처 그네들이 손대지 못한 유물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전후에서 가야고분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고대 한일 교류사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 유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가야고분으로 이제 꼽히는 곳 중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 거기를 이제 먼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기 가야연맹의 전성기를 이끈 금관가야 고분들이 그 외진대가 아니고 김해 그 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가운데 되게 그 요즘 말로 힙해요. 되게 그 장소들이 그 아주 정비가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개발이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네네. 특히 대성동 고분은 발굴 중간에 당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왔다 가실 정도로 아.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고. 아, 또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김해 김씨시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김해 또 이쪽에 또 관심이 있으셨나 보네요. 뭐 그때 뭐 네.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무총리였던 김정필 네, 네. 또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분도 김해 김씨였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저도 김해 김씨입니다. 여기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정도, 6천 평이 좀 넘는 구릉에 이제 300기가 넘는 왕릉이 이제 조성이 돼 있다는 건데 전에는 뭐 네. 전혀 그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네. 밭으로 네. 그냥 고추밭이었나 그렇죠. 뭐 고추밭하고 그렇죠. 네. 일반 뭐 부추도 좀 심고 하는 네. 뭐 그런 밭으로 네. 뭐 개간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그곳을 이제 신경철 교수님이 이제 그 발굴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많이 얘기 들으셨죠? 신 교수님하고 친하시잖아요. 예예. 예, 예. 예. 발굴도 굉장히 네. 여러 유제를 같이 많이 했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 신경철 교수님과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보니까 본인이 20년 넘게 금관가야 왕릉을 찾아 헤맸다. 한참을 찾아 헤매셨는데 어느 날 대성동에서 이 그지 그곳 토박이 할아버지랑 얘기를 나누다가 여기가 가야 왕릉이구나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그쪽이 이제 보항대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볼록한 게 두 곳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가 구지봉이고, 그리고 조그만 게 이제 당시에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애꾸지라고. 애꾸지. 알려졌는데 당시 신경철 선생이 그게 애기 구지봉의 그 지역의 그 사투리 비슷한 게 아닌가. 아, 애기 구지를 줄여서 애꾸지라고 한 거 아닌가. 그렇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이제 구지봉 스토리가 나와요. 거부가 거부가 예. 머리를 내놓아라. 예.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뭐 이런 유명한 구지가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애꾸지라고 불려왔던 이 구릉에서 한 600m 거리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 흔적이 없는데 그렇게 발굴 아무 흔적이 없는데 발굴하는 건 상당히 이제 용기가 필요한데 이제 다만 그 전에 80년도에 동네 복천동 고분의 조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역시 뭐 시대 한복판에 있으면서 아무런 고분의 흔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 복천동 고분군 발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골 촌로에 그 애꾸지라는 얘기를 이제 범상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게 아니었으면 뭐 애꾸지면 애꾸지지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어쨌든 상식으로 보면 일본서기가 400년 정도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청관호 선생님 그 일본서기를 예리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왜가 한반도 남부 어디 어디에 무슨 걸 했다라고 하는 거 바꾸면 맞다.